네. 이제 제출 서류 관련해가지고서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필수 제출 서류예요. 필수 제출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자만 하는 이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해당하는 학생들만 제출하는. 네. 먼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먼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제출 받습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 공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 공증본이랑 원본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PDF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가 더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업로드한 서류를 국제교육팀에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일단 PDF로 먼저 제출하고 남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방문 제출한다. 그래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종합기록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입학원서, 자소서, 종합기록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부분 것은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한다. 입학원서 입력하고 자소서 입력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놓고 종합기록표 하나하나 학교 다녔던 시기, 기간이 있습니다. 종합기록표 작성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건 이제 동의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돼요. 여권 사본, 그렇죠? 그래서 또는 이제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원본 부분 거 제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있어요. 가족관계 입증 서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 국적 지원자들 이 부분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고요. 그 외에 지원자 출생증명, 호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자와 부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서류를 이제 다음 한국어 또는 영어 어학능력 입증서류. 그래서 한국어 토픽,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토플이나 IELTS 이 부분 거고 IELTS 애커데믹입니다. 즉 유학용이어야 돼요. 즉 이민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수료자의 경우 수료 및 성적 증명서 제출. 네, 고대어학당에서 이렇게 수료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급 뭐 이렇게 해주고 성적 증명서 이렇게 줍니다. 뭐 일부 상장도 줘요. 그래서 그거 다 챙기세요. 다음 한국어 또는 영어 원어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 학교생활부록부 2 또는 성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한국어 또는 영어 원어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 성적 기록부 2 성적 증명서. 요건 이제 그 자격 중에서 한국어 인증 토픽 시험이라든지 또는 영어 토플이나 IELTS가 없어도 이렇게 되는 학생이 정규 과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수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학부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토플이나 IELTS를 꼭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recommendation인데 이제 여기 고대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서명하여 추천인이 직접 소속기관에 공식 이메일 계정에서 본교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 원서 접수를 하면은 이제 이 교사에게 이제 고대 recommendation Korea AC KR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려주고 직접 소속 기관의 공식 이메일 계정,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의 개인 메일이 아니라 그 추천하는 사람이 소속되어져 있는 학교 이메일 요 기준으로 해서 발송인으로 하고 수신인을 어디로 recommendation@koreaac.kr로 이렇게 추천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죠.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Transcript,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요거는 이제 디플로마로 이제 대체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류가 이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서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락되거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우선적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출신 학교 소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 그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또는 해당 고등학교 소재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 로터리 인증, 영사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출신 국내 고등학교 출신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2를 필수적으로 제출해라. 그 다음에 11, 12학년 매학기 성적 제출, 각 과목당 총점 표기, 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의 내용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학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가 그냥 한 장에 다 있습니다. 학기 구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출신 학교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설명, 공식 서신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 다음, 네. 중국 소재 고등학교인 경우는 학력 인증 보고서와 졸업 시험 증명서 모두 제출이 필수다.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들. 그래서 학력 인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증 보고서 및 졸업 시험 성적 증명서 발급 신청은 반드시 고등교육 학생 정보망에서 발급받은 영문 원본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중국어로 돼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요 부분 거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기한 내에 1, 2, 3번 서류 원본을 영사 인증이나 아포스트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예,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트 인증 혹은 영사관 이제 그 로터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 요 세 가지입니다. 12학년은 졸업 예정 증명서가 되겠죠. 다음, 계좌 잔고 증명서, 이 디파짓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 잔고 증명서 부분이고, 재정 관련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거는 이제 디자인 조형학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디자인 조형학부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A4 용지 10매 이내 자신의 실적 이제 관련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뭐 미술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꼭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 조형학부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출력물 형태로 A4 한 매당 한 작품 제출합니다. 그래서 총 몇 매 이내 10매 이내로 제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본인 작품 서약서, 네, 이건 내 작품이다라는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서약서 부분 것을 이제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활동 증빙 서류 A4 10매 이내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역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적 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 졸업 증명서 요 세 가지랑 더불어서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바로 활동 증빙 서류 A4 10매 이내입니다. 활동 증빙 서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맨 위에다가는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이렇게 표지를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 표준화 학력자료 및 자격증, 공인어학성적, 예를 들어서 토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인어학이니까 이해국어도 있습니다. 델프, 달프, 프로, 일본어 JLPT, 뭐 독일어 제대, 그 다음에 러시아어 토르플, 그리고 또 중국어 HSK, 스페인어 델레, 이런 성적이라든지 표준화 학력 자료 있죠. SAT 성적, ACT 성적, AP, IB 이와 같은 성적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고교 그다음에 또는 대학교 내에 발급 서류만 가능하다. 중국 학생의 이
고사 성적표는 반드시 학력인증센터 발급 영문인증보고서로 제출해야 된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학교 증빙서류 목록표 및 본교 소정양식 작성, 활동증빙서류 유의사항입니다. 활동증빙서류는 10매까지 제출한다라 그랬고 활동증빙서류 목록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원본 서류와 다를 경우에는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다. 온라인 업로드한 그대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활동증빙서류는 총 1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공인성적 있죠. 토플, IELTS 아카데미 여기까지는 영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토픽 한국어고 HSK 중국어, JLPT, JPT 일본어, 델프, 달프, 뭐 불어 이와 같은 성적들입니다. 그거 말고 델레라든지 스페인어, 러시아어 토르플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들도 낼 수 있습니다. 표준화 학력 자료 있습니다. ACT, SAT, 그 다음에 중국어 고사, 이런 부분들 거라든지 A레벨, AP, IB 성적들이고요. 국가 기술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혹은 대학 수학기관 교내 발급 서류, 교내 수상, 교내 활동,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서류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것을 총 몇 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10개 이내, 10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활동 증빙 서류 만드는데 여기 이제 얼마나 또 공을 들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정말 합격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다 봐요. SAT 성적, ACT, AP, IB 성적 제출하면 토플 성적 얼마냐 이게 다 보죠. 그러니까 고려대의 명칭은 활동 증빙 서류 및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입니다. 그래서 요 양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작성하고 하는 부분 거 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필수 서류 세 가지, 즉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 요거는 기본적이고 자격에 해당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성적 증명서도 평가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당락을 이제 좌우하는 것은 활동 증빙 자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있죠. 그래서 자소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사 추천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교사한테 이제 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